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배워볼 거는 생명현상에서의 산과 염기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야. 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염기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기준. 뭐, 아리뉴스 정리와 그리고 브랜스의 로리 정리. 그리고 루이스 정리.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거 알아봤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들, 생명 현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산과 염기를 구분하느냐, 그걸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물질들이잖아요. 그 물질들 속에서 산과 염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물질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생명현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크게 볼 건데, 하나는 뭘 볼 거냐면 아미노산에 대해서 볼 거고요. 하나는 아미노산을 볼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뭘 볼 거냐, 두 번째는 자, 핵산과 핵산과 DNA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핵산이라고 하는 DNA와 RNA가 있었는데, 그 DNA와 RNA 차이를 잠깐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인 DNA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을 세세하게 한번 볼 거란 말이죠. 인산과 당과 염기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산과 염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볼 거는 아미노산인데, 자, 우리는 익히 이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인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번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뭘로 알고 있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어떻게 우리가 고1 때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 DNA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유전물질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그 과정을 살펴봤었잖아요. 이 아미노산이 어떠한 종류가 붙는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더라. 이런 아미노산의 종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먼저 이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지. 자,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어떤 기본 구성이 있냐. 자, 이게 뭐예요?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죠. 아미노산 기본 구조를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특징 정도를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R이라고 되어 있는 뭐가 있고, 곁사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곁사슬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쪽 양 옆으로는 뭐가 있었죠? 작용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불러? 작용기라고 부르죠. 자, 작용기. 자, 작용기라는 게 뭐예요? 물들의 특성을 결정한다. 분자의 특징을 결정을 하는데, 각각의 작용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는 NH2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뭘로 되어 있어? COOH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각각의 명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쪽에 뭐라고 불렀고, 아미노끼다라고 불렀고, 아미노끼라고 불렀고, 여기는 뭐라고 불렀죠? 카복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미노끼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염기성을 나타낸다, 카복시기는 산성을 나타낸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고일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생명과학에서도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융합과학에서도 살펴봤었고, 화학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볼 거냐, 오늘 우리가 볼건 뭐야? 바로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이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왜 얘가 염기성을 나타내고 얘가 산성을 나타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아미노산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냐면,
물론 이게 기본 구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갖냐? 자, 똑같이 골격을 그려보고요. 이제 특징을 좀 볼게. 봤더니 여기 있는 O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H, H, H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뭘 나타내? 플러스를 띄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제 어떻게 생겼어? 이쪽은 뭘로 생겼고 N, H, 3 플러스고 이쪽은 COO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 두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지금 여기 있던 수소가 지금 어디로 간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자 그럼 왜 이쪽은 산성이고 이쪽은 염기성이냐 그걸 보자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 수소를 제공을 했잖아. 수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주는 쪽이 뭐였어? 브렌스드 로우리 정리에 의해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고? 로우리 산이 되는 거지. 왜? 수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리 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가 돼요? 이쪽은 뭐가 돼? 자, 지금 수소가 이쪽으로 들어왔어. 수소 이온을 받았는데 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질소가 있지. 그럼 질소는 뭘 가지고 있었다? 전자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전자쌍을 수소 이온에게 제공을 해서 지금 결합선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결합선으로 따져봤을 때 이쪽은 이제 뭐가 된다? 전자쌍을 제공한 쪽, 루이스 염기가 되더라 라는 거지. 여기 루이스 염기, 여기 로우리 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미노끼는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카복시기는 산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아미노산은 요 구조보다는 요 구조를 더 잘 나타낼 텐데 자 그럼 봐봐. 산도 있고 염기도 있죠? 산도 있고 염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하지? 이런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죠.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잖아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은 산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각각 그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설명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수소 이온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중성 용액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띠게 돼요. 중성 용액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더라. 자, 그러면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산성 용액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물론 수소 이온이 들어갈 테고, 수소 이온이 남아도니까 이쪽으로 이온 결합을 또 하겠죠? 어? 결합이 될 거 아니야? 뭐예요? 수소 이온에 플러스 전화를 띠고, 산화 이온에 마이너스 전화를 띠니까 이쪽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까지 채워지는 그런 구조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염기성에서는 여기는 수소 이온이 누구랑 결합할까요? 수산화 이온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떻게 되고 여기도 CO- 이쪽은 NH2로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중성일 때는 NH3+ 요 결합과 CO-, 이러한 이온 형태, 전화를 띠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전화를 띠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성에서는 요쪽에도 수소 이온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수소 이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여기 NH2, 여기는 CO-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은 요 겨사슬에 의해서 종류가 결정이 되잖아요. 종류가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 아미노산은 약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20가지가 다양한 결합을 이룸으로써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형성을 하더라. 개의. 아미노산이 모이게 되면서 두 개 모이면 뭐 디펩티드, 세 개 모이면 트리펩티드, 그리고 무수히 많이 모이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한 다음에 이게 3차원 구조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된다? 드디어 프로테인, 단백질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아미노산에 대한 거 여러분이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은 뭐냐? 핵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핵산. 자, 핵산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유전 물질이다.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산 크게 뭐와 뭘로? 자, DNA와 RNA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본 단위체에서 우리가, 기본 단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인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탄당이 붙어 있고, 여기 이제 뭐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염기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대로 1대, 1대, 1의 결합을 이루고 있죠. 이러한 1대 1대의 결합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면은, 자, 그러면 이 핵산이 어떻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자, 인산 있고, 당이 있고, 염기가 있을 때, 난 여기 밑에 또 인산이 결합을 하고, 당이 결합하고, 염기가 결합하고, 계속 무수히 이러한 구조. RNA는 이렇게 단일과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DNA는 이제 여기서 염기끼리 또한 상부적 결합을 하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그랬죠? 잠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각각 이제 핵산에 들어있는 인산당 염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기 전에, DNA와 RNA에 대해서 잠깐 좀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DNA와 RNA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 하는 거지. 자, DNA와 RNA의 공통점은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차이점은 뭡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뭐에서? 여긴 당이 뭐고? D 혹시? 리보스 당이고. 여기는 그냥 리보스 당이죠. 이 둘의 차이는 일단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염기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여기는 아데닌 대신, 아데닌, 티민 대신 누가 들어가요? 유라실이 들어가고, 구아닌, 사이토신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대체적으로 DNA는 어떤 구조? 이중 나선 구조라면, 여기는 단일가닥 구조를 나타내. 그리고 이제 역할도 좀 다르죠. DNA는 뭐를 하고,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유전 물질을 저장한다면, RNA가 아니면 뭐예요? 얘는 뭘 하더라? 자, 유전 물질을 전달 및 단백질을 합성한다. 관여하더라.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고 DNA와 RNA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각각 이제 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떼어서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뭘 볼 거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인산에 대해서 보자고 할게요. 인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H3PO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김새를 좀 떼서 살펴보자면, 가운데 이제 누가 있냐면, 인이 있고요. 인이 어떻게 결합을 해 있느냐? OH, OH, OH.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in이 어떤 드랍을 하고 있다. 예, 이 in, 가운데 있는 in 같은 경우는 어떤 확장된 오켓이 있고요. 확장된 오켓이 있는데 이 구조만 가진 건 아니고 이 in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이제 결합이 하나 끊어지면 이쪽이 플러스, 5가 마이너스로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구조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인 확장된 옥텟 구조를 가진다. 자, 그럼 어떻게 확장된 옥텟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는 자리가 남죠. 이는 몇 쪽? 아, 몇 쪽이라고 하면 당연히 몇 쪽이에요? 15족이지. 15족이면 몇 죽이에요? 3죽이지? 뭘 가진다? 디오비탈을 가진다. 디오비탈에 의해서 확장된 옥텟을 가질 수가 있더라. 라는 거지. 여기다 이제 남는 전자를 채워 넣으면 되니까. 확장된 옥텟이 가능한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H.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에 녹으면 수소형을 내어놓겠죠. 수소형을 내어놓기 때문에 뭘로 쓰일 수가 있더라? 브렌세드. 너무 위쪽에 썼네요. 좀 밑으로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밑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뭘로 쓰일 수 있더라? 브랜스테드 롤이 산의 역할을 하더라. 브랜스테드 롤이 산 쪼여드냐? 롤이 산이라고 읽어도 돼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활용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인산이 산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이쪽 보면 H, 여기 보면 H 있잖아. 두 번째로 이제 볼 것은 이제 당인데, 당인데, 당은 이제 두 가지 구조를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해요. 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디옥실리보스 당이랑 그냥 리보스 당의 차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생겼냐? 오탄당이잖아요? 요렇게. 골격을, 오각형 골격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이제 어떤 이온들이 들어가냐면, 여기 O.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 C.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쪽으로 OH. 여기로 H가 있고, 그 다음에 요쪽. 이쪽으로 이제 뭘 가지냐면 이쪽에 이제 OH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안쪽 H를 가지고 이쪽에 여기 이제 중요해. 여기 잠깐 네이머를 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C 있잖아. C 이쪽 C에서 이제 뭘 가지냐면 C 하나에 뭘 가지냐 H 이쪽으로 OH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의 구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 만약에 이쪽으로 OH를 가진다. OH 가지는 건 이게 뭐냐면 이게 리보스 당이고요. 여기는 H. 이거면 DOC. 리보스 당입니다. 이게 혹시 리보스 당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이름에서부터 보자면 디옥시잖아. 디옥시. 여기서 D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없다. 없어. 뭐가 없냐? 옥시. 즉 산소 원자가 하나가 없는 그러한 당이다라는 뜻이네요. 리보스 당은 산소 원자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OH가 들어가면 그래서 리보스 당이 어떻게 되냐 C5H10O5인데 만약에 디옥시 리보스 당은 C5H10O4야 이런 차이를 가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DNA에 쓰이는 거는 이제 보통 디옥시 리보스 당이 들어가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조금 이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상과 당의 요 결합 있잖아요. 요 결합. 요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 있는 뭐와? H와. 여기는 H와 여기는 OH가 서로 만나는 거야. 만나게 돼서 빠져나가.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 반응을? 자,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죠.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보면은 H를 주잖아. 그래서 브렌솔롤이 산으로 작용하고 여기서는 이제 누가 받아? OH가 받는 거야. OH가 받죠? 그래서 결합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브렌솔롤이 염기로 또 작용을 하는 거지. 작용을 하면서 이제 결합선이 이어지고 결합이 이어지는 거야. 염기도 마찬가지야. 당과 염기가 결합을 할 때도 이쪽에 있는 OH 있잖아요. 여기는 OH가 염기와 또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전자쌍을 내어주기 때문에 전자쌍을 내어주면서 그 결합을 이루어줘요. 전자쌍을 주거든. 그래서 결합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쪽은 이제 염기로도 작용을 하는 거지. 자, 인산당,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밑에를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공간이 우리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세 번째 뭘 볼 거냐? 염기를 보도록 할 텐데, 염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염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왜 이름이 염기냐면 질소 원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성을 내용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루이스 염기를 적용해서 염기라고 불러요. 염기라고 부르는데, 자, 염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퓨린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리미딘계가 있어. 피리미딘계가 있습니다. 퓨린계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속해 있고, 피리미딘계는 티민, 우라실 그리고 사이토신 여기 들어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퓨린계부터 잠깐 그려보자면, 여기 좀 구조가, 자, 질소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중 단일 결합이 이루어지고, 여기 탄소가 있어요. 수소 결합하고 있고, 결합선 잘 보이겠어 아쉽게.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이쪽 밑으로 질소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또 수소가 결합을 하고 있지. 근데 결합선이 또 세 개야 되잖아. 그래서 이쪽 결합선 세 개 되는데, 여기 이제 단일 결합 하나 빠지고 조금 오각형을 만들어야 돼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탄소가 두 개가 들어가요. 탄소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결합선이 네 개가 돼야 되잖아. 결합선이 네 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요. 여기는 무슨 오각형이 되지?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또 결합선이 빠져요. 그러면 탄소와 결합선이 네 개가 되잖아. 네 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탄소. 위쪽에 그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으로 산소, 이쪽에 질소가 또 있죠. 질소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이제 질소가 결합해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가 결합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그러면 사각의 쪽에 이제 또 탄소. 그럼 질소랑 탄소 또 결합을 해야 되고. 그쵸? 여기 H.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또 질소가 하나 빠져. 질소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각각 H.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 교조냐면 이게 구안이에요. 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과 육각형이 붙어 있는 이러한 구조. 좀 찌그러지게 그리긴 했는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아래에는 마찬가지예요. 오각형이 육각형이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 한번 볼게요. 사이토신 보면은, 사이토신은 그냥 육각형이 이렇게 있어. 사이토신은 이렇게 육각형 구조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질소가 있고요, 여기 탄소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여기가 탄소, 질소, 여기 탄소야. 그러면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H형 결합을 하고 있고 여기 탄소는 결합선이 없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쵸? 네 개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세 개 이렇게 오 결합을 하고 여기 결합을 하고 깜짝이야. 탄소에 결합을 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N 질소 그다음에 NH2가 결합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이제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게 뭐다? 이건 이제 사이토신. 사이토신의 구조다. 알겠나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육각구조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N 여기 이제 N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질소 같은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통 결합선을 만들어요. 결합선을 만듭니다. 또 이제 N, N, N 있습니다. 결합선을 만들기 좋겠지? 전염성이 많아서 결합선을 여기에 붙여라 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DNA 구조입니다. DNA. DNA를 아는 게 중요하지. DNA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DNA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자, 이 DNA라고 하는 거는 무슨 구조? 뉴클로타이드의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까 인산과 당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 여기 인산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보자면 이렇게 할 때 안쪽으로 염기가 위치해 있고 안쪽으로 뭐가 위치해 있고 여기 이제 염기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 외부 골격은 뭐로 돼 있어? 인산과 당으로 되어 있다 요거지. 그러면 인산과 당이 바깥쪽으로 가느냐? 이쪽에 오탄나 있고 이쪽에 이제 인산 있을 거니까 요 안쪽으로 이제 염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지. 이런 구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인산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인산의 구조를 보자면 이렇게 될 때 여기 있는 수소를 다 잃어버린단 말이야. 수소를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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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아까 이쪽이랑 이쪽은 이제 누구와 결합해? 아까 이쪽에 있는 당과 아래쪽에 있는 당과 이제 결합을 하면 여기는 수소를 잃어버리면서 음전하를 띄어요. 그러니까 전하를 띄니까 물에 잘 녹겠지. 물에 잘 녹고 외부 골격을 형성을 하잖아.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DNA를 디옥실리보뉴클릭 액시드 즉 핵산전 그러니까 외부 골격에 산성을 띄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산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때문에 물에 또한 잘 녹는 거죠. 전부 다 마이너스면 정경균 반발력이 쫙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이중나선 골격의 구조를 뺑글뺑글 돌려가면서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염기끼리는 그러면 무슨 결합을 하느냐. 염기끼리의 결합을 잠깐 살펴보자면 아데닌과 티미네의 결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기 간에는 무슨 결합을 하느냐. 맨 다음에 이쪽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 이쪽으로 결합을
그리고 오각형. 그 다음에 이쪽 N 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로 N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로 N.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아데닌이다. 아데닌이 이렇게 결합이 여긴 아까 뭐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당이랑 지금 결합이 된 상태예요. 아까 이제 H 있던 쪽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당이랑 결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H랑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그러면 뭐가 오냐면 티민이 위치하죠. 티민이 위치한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놓고 이거 그려놓은 상태에서 N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O 가 결합하고 그 다음 N 그리고 여기 이중 골격 이중 골격이 아니라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위쪽으로 이제 여기로 산소 이쪽으로 CH2 이런 식으로 결합을 아 여기는 3죠 CH3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도 또 이제 뭐가 당이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결합을 하느냐. 아까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어때? 전자산을 공유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까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 H가 있지. 여기서 이제 N과 H 사이에 그리고 H와 O 사이에 이런 식의 이제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불러요. 수소 결합이라고 불러요. 수소 결합 그러는데 수소 결합이 뭘 얘기하는 거냐? 수소와 F O N 요거의 결합인데 혼 이거의 결합인데 자 분자간의 결합 중에서는 제일 강한 결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자간 결합을 할 때 분자간 결합 세 가지가 있어. 분산력이 있고요. 그리고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요 수소 결합이 있는데 결합이 굉장히 강해요. 이 결합이 강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끓는 점이나 농경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클수록 그리고 극성일수록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익수결합하는 물질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작아도 다른 계통 같은 쪽에 있는 결합 예를 들면 HF, HCl, HBr, 뭐 HI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끓는 점이 원래대로라면 분자량 순으로 가니까 그리고 결합도 동일한 결합이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 제일 높은 게 클로리나 수소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합이 강력하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원자 간의 결합, 입자들 간의 결합이 어떤 결합? 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나 금속 결합에는 물론 이게 더 약하지 분자 간 결합 중에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는 이게 결합이 두 개예요. 근데 사이토신과 구아닌 간에는 이 결합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력하겠지. 그래서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결합이 많을수록 더 모호한 결합. 어쩐다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더라. 그리고 이 수소 결합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뭐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간에 이 간격이 일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거나 이제 일그러지거나 이런 거 없이 DNA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NA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지. 그래서 안정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건 이 수소결합 덕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아데닌과 티민이 결합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이제 수소 결합이 생길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현상 속에서 아미노산과 핵산과 DNA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묶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서로 상호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DNA 같은 구조를 가지고 우리 몸 속에 상호 연기로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있나요? 그래서 내용 여기까지 해서 화학의 전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